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리는 원흥은 강원도 강릉시 연봉면 태곤에 위치한 국립공원 오대산 국립공원에서부터 내려오는 일곱새 산상태곤을 잡고 있는 공원입니다. 뉴스를만 들어도 힐링이 따라오습니다. 아주 가슴이 시원해지죠. 눈도 맑아집니다. 주변이 수연 산세로 연결되어 있고요. 일곱수 하천수와 바로 우측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멋진 부동산이 되어 있습니다. 빨갛게 깜빡이는 이 부분인데요. 토지 모양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측은 이제 계곡물이고요. 이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서 건폐율 20% 용적률 8%입니다. 그러니까 1352평의 건폐율 20%면요. 270평에 한 면적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4층까지 건축물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지적도 경계선의 모습이고요. 우측이 바로 오대산 국립공원에 오는 일급수 하천수가 흐르는 그런 계곡물입니다. 자, 이 도로는요. 강릉과 연곡을 잇는 4차선 도로하고 바로 접해 있고요. 바로 앞에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이 다리가 5m로 되어 있는 교량입니다. 뻥 뚫린 강릉 연곡강 4차선으로 접해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 5m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와 다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빨갛게 깜빡이는 화살표가 빨간 점이 본 부동산이시고요. 우측으로 영진 해변 그리고 북강릉아이시 아래로 강릉 도립공평포 공원이 보입니다. 북강릉아이시까지는 7분, 영진 바닷가 갈시도는 약한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공에서 본 부동산을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토지 모양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오대산은 국립공원으로부터 내려오는 맑은 일급수 하천수가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다리는 철근 콘크리트 다리로 5m 폭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려한 산세로 그리고 국립공원에서 내려오는 맑은 일급수 삼산 계곡물이 흐르는 그런 본 부동산입니다. 전기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고 계시는 이 콘테이너요. 이것도 전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아주 수연 산세, 뭐 삼산유원지 하면은 뭐 강릉에서도 유명하지만 전국에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 관광객이 아주 많이 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유원지입니다. 자, 이 부동산 특징에는요. 현재 계두릅나무가 약한 1900여 주가 있습니다. 지금 뭐,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생산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됩니다. 이 계두릅에서 나오는 그 쌉싸란 이거 참 보면은 아주 그만이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수입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대산 국립공원에서 내려오는 맑은 일곱수 하천수입니다. 물소리 참 듣기 좋죠. 물소리는 언제 들어도 머리가 그리고 가슴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청동적인 말소리, 뭐 힐링이 따로 없네요. 이런 데 살면 건강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삼산유원지 아주 멋지죠. 자, 생산관리지역 총면적 1352평입니다. 여러분, 이거 1352평이요. 대단히 큰 면적입니다. 이런 일급수, 오대산 국립공원에서 일급 하천수가 내리고 있고요. 수려한 산세로 여기는 일급수 청정수가 흐르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태곤리에 위치한 오대산 국립공원에서 맑은 일곱수 하천수가 1년 4일을 흐르고요. 주변에 아주 청정 그런 지역입니다. 멋진 산세로 이루어져 있고요. 배산 임수로 되어 있는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맑은 일곱수 하천수. 그리고 수려한 산세로 연결되어 있는 4차선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까지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